의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의사 표시가 취소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의입니다. 우측에 취소와 구별 개념에서 1번 철회. 철회는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왜 이렇게 늦어요? 일단 유효하다면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뭘 하게 되는 거죠? 철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효과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걸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지가 나오는데 해지에는 우리 자세한 것은 계약법에서 올 거고요. 해지도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원인입니다. 해제는 언제 하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라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취소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한 후에도 아니 죄송합니다.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미 해제가 됐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 왜 이걸 가능하게 하느냐? 만약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 해줘야죠. 계약금 뺏기죠.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착오는 뭐 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해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먼저 해지라고 합니다. 취소 종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입표예요. 그냥 보실 필요가 없고 넘겨보시면 3에서 취소권에서 취소권자가 나오죠.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 정리해야 될게 뭐냐면 취소 사유죠.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세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일단 요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이게 협의의 취소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를 뭐죠? 보호한다. 왜냐하면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취소는 무효와 반대예요. 원칙이 뭐죠? 상대적 취소고요. 예외가 뭐죠?
절대적 취소죠. 다시 말하면 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뭐합니까? 보호하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안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자를 공부한다는 말은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취소권자가 누구냐? 첫째,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기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인인데 대리인은 두 가지잖아요. 친권자는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과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으로 나누는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기억나시나요?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일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들의 무엇도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승계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 물론 취소할 수 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취소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단 아까 제가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근데 이 정해진 사람이 네 가지 종류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취소의 방법이 나오는데 1번 취소의 대상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취소 방법 원칙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나번에서 재판상으로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해행위의 취소죠. 자 우리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무엇을 통해서요?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취소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상대방이죠. 중요한 거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여기서 원래라는 말은 왜 넣냐면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란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요?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그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죠? 취소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그리고 을이 또다시 이것을 정에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그러고 나서 가합이 요 매매 계약을 병이 사기쳤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을에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예요? 취소의 상대방인 거예요.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취소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우리 기출문제인데요. 가업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아는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1번이죠. 을에게만 할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 병이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취소하고 싶은 것은 을과 요 매매 계약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취소하고 싶은 거니까 취소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을에게 하는 거죠. 현재 권리자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랍니까? 정한테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돼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효과입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한 후에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습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현존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한 것만 뭐로 봐요? 소비된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건전하게 소비한 것들, 뭐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로 지출했다, 또는 학원비로 지출해 왔던 건전하게 쓴 경우에는 뭐로 봅니까?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80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취소 효과가 미치는 범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 여기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를 뭐 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고요. 4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서 원칙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로 봅니까? 소비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 일부 취소가 나오죠. 뭐 이것도 일부 무효와 똑같아요.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때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와요. 가번 판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나번입니다. 나번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판례 이렇게 나와 있죠.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깨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동네 바보죠. 띨띨한 친구인데 갑이 을에게 뭘 요구하냐면 술 사달라 그래요. 야, 형이 좀 술고프니까 술좀 사라 해가지고 을이 맨날 갑한테 뭐죠? 술을 사줬는데 어느 날 갑이 을한테 술 사달라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러냐면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수사 해가지고 실제 사건 갑이 을에게 뭐죠? 금전을 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돈이 필요한 게뭐 지가 뭐죠? 술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죠? 술값은 지가 내면서 이거 너가 나한테 빌린 거야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죠? 돈을 빌려주고 술을 얻어먹다가 문제는 뭐죠? 돈이 커지니까 요을 소유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띨띨한 친구가 이제 뭐죠? 정신을 차려가지고 요 저당권 설정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이에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돈을 빌려주고 술 얻어먹다가 돈이 뭐죠? 커지니까 그것을 담보한다고 을소유 부동산에다가 뭐죠?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을이 사기란 이유로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을의 주장대로 사기를 이유로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라면 저당권은 뭐죠? 소멸되겠지만 요 금전을 빌려준 거는 유효로 남게 돼요. 그러면 을은 뭐예요? 저당권은 소멸되지만 돈은 뭐예요? 갚아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 얘가 좀 띨띨한 친구예요.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요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 하겠다고요? 취소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 부정성에 따라서 무엇도 소멸돼요? 저당권도 소멸되니까 싹 소멸되는데 이 띨띨한 친구가 뭘 취소해달라고요? 저당권 설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면 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금전 대여 행위까지 싹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라고 뭐요?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가 되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기란 이유로 취소라면 무엇까지 무효가 돼요?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까지 뭐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뭐할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원 판례는 시험에 몇번 나왔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취소란 뭐냐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일단은 뭐죠? 유효하고 유효한 법률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로서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땅이 갑의 땅인데. 갑과 을이 만나서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의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불안해 가지고 뭐죠? 땅을 못 사겠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이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너하고 나하고 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매매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 A 부분은 있으나 마나 하는 땅이다. 그러니까는 명확하지 않아서 뭐 하면 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부분을 뭐죠? 제외하자. 그래서 갑과 을이 A 부분을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로가 요렇게 나요. 그래서 오히려 A 부분이 없으면 이 땅은 뭐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요. 갑은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고의였어요. 그럼 고의로 뭐요? 속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 요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특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뭐예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 답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답은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 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말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 취지는 이런 거죠. 자, A 부분을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A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에 뭐가 된다는 거죠?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A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에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이 특약을 사기란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궤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쭉 쫓아오다 보면 논리가 뭐죠? 그럴듯 맞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죠? 이상해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궤변이라고 하는데 궤변이죠. 궤변이고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다. 따라서 법률행위로서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따라서 A 부분을 제외하기라는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뭐가 나오죠? 추인이 나오죠.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했어요? 추인을 했어요. 그럼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뭐로 바뀌는 거죠?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의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추인의 요건에서 1번 추인권자가 나오죠. 읽어보면 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자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는 누군 거죠? 취소권자인 거죠. 자, 아무나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추인할 수 있습니까? 취소권자가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대여했어요. 그리고 병이 이러한 갑에 금전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 뭘 썼냐면 보증을 쓴 보증인이에요. 근데 갑이 17살 미성년자란 말이죠. 그러면 미성년은 이유로 5천만 원을 대여하는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미성년자라면 이때 보증인인 병이 이러한 5천만 원 대행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왜냐하면 추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걸? 취소권자.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 사기강박, 착오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 네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증인은 어디에 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뭐가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아니므로 뭐 할 수도 없어요? 추인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언제 해야 되냐면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돼요.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원인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아주 좀 특이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능력자가 된 후에야 할수 있다. 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그 상태에서 먼저 벗어난 후에 비로소 할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는 무제한이다.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니까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직 제한 능력자라도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뭐가요? 제한이 없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효과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뭐할수 없죠? 취소할 수 없고.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미성년자고요. 을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근데 갑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둘 중에 아무나 취소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했다면 미성년자는 더 이상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다른 취소권자도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정 추인입니다. 일단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묵시적 추인을 말하는데 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법정 보시면 총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일부든 전부든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다. 이런 얘기했죠.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사기가 당했고 그 상태에서 뭐죠? 벗어난 후에 별말 없이 뭐요? 이행을 해요. 그러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 상태에 어떻게 해요? 벗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단대 뭐죠?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요 가지 교재를 좀 볼게요. 자, 맨 밑에 보시면 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입니다. 다 이행의 청구도 일단은 뭐죠? 법정 추인이겠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넘기셔서 4번 경계가 나오죠. 자, 경계가 뭐였습니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뭐죠?
이행이죠. 경계도 뭐의 일종입니까? 이행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고. 담보의 제공,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왜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행을 담보하게 한 거죠. 넓은 의미에서 뭐죠? 이행이죠. 그 다음에 4번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 4번 강제집행 왜 하는 겁니까? 이행받으려고 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이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자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상대방이 했다면 뭐가 아니죠?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런 얘기죠.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이겠어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다른데 팔아먹는 거는 뭐겠어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다른데 팔아먹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은 평면적 외운다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법정 추인료 일반적 추인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권의 소멸에서 중요한 조문이 나오죠. 일단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146조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언제부터 3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어떻게 시험 문제 냅니까? 취소할 수 있는 날. 그러면 X인 거죠. 추인을 언제 할 수 있어요? 원인이 종료돼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때부터 몇 년 동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3년 동안만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 언제부터 10년이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뭐냐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많아요.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박은 뭐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죠. 근데 만약에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판시해버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의미가 없는 거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강박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꼭 해보자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뭐예요? 기억나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뭐예요?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당해서 3만 원을 뭐예요? 줬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이런 판례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죠.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뭐가 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강박당하신 분들이 반사회적에 의해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뭐죠?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뭐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척 기간의 경과로 취소할 수 없는 없게 돼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죠?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요. 진의한 의사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 이유 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 해가지고 1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단기 소멸해가지고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죠? 10년이다. 조심할 것은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은 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냐면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뭐죠?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판례에서 뭐죠? 첫 번째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뭐 같은 취지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대표해집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로 소급하진 않기 때문에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것을 무효인 것을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지 과거로 뭐 되지 않아요? 소급되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이런 취지겠죠.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되고요.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원칙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 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5번 무효행위의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뭐죠? 1번이고 좀 쉬었다가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